도성훈 교육감 2기 준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학생 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공약과 정책 방향 등을 마련하게 되는데요. 지난 4년을 성찰하고 교육가족과 꾸준히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인천교육감 직선제 실시 이후 처음으로 재산에 성공한 도성훈 교육감. 도교육감이 내건 학생 성공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인수위원회 같은 대규모 외부 중심 조직이 아닌 공약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교육청 조직을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기획조정, 미주시민, 미래교육, 교육행정, 정책예산, 소통협력, 그리고 마을교육 등 7개 문과로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그리고 기획조정분과를 제외한 6개 분과장에는 현 교육청 국관 단장님을 위촉하였으며, 준비위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운영되며 외부 위원 11명을 포함해 19명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이들은 도성훈 2기 체제 공약 추진 계획과 정책 방향, 조직 인사, 예산 수립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최우선 과제도 설정했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많은 학부모님께서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학교 시설 개방과 통합 환경에 대한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한편 공약 준비에 앞서 지난 4년을 성찰하겠다며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교육가족과의 지속적인 소통도 강조했습니다. 준비위는 다음 달 20일 여는 공약이행계획시민보고회 등 세 차례 보고회를 거쳐 당선인 최종 보고회를 통해 공약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